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통변 시간인데, 사주 두 개가 통변 자료로 들어왔어요. 근데 뜨다 보니까 대운이 똑같이 가고 월주가 똑같고, 연주도 정술의 경진이고, 일주도 똑같이 간목이고 이러네 보니까. 좀 공통점이 좀 많죠. 이제 다른 것은 나이 차이뿐이 없잖아. 일단 그 경진생부터 보자고. 경진년에 을유월에 갑오일에 을에시에 태어난 24살 여자 사주. 갑오일주 할 일이 뭘까? 갑오일주. 키우는 사주요? 선생님들 대답이 없어? 을목 키우는 사주. 예? 나무 키우는 사주. 나무 키우는 사주잖아요. 예, 나무 맞죠. 키우는 이 앞주에 동영상을 하나 유튜브에 올렸었는데, 을목 키우는 기억이 나시죠? 을목이 종교 철학 박사 사주. 그 근이 없어. 근이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왜 나무 키우는 사주냐고 누가 댓글을 달 사람 있어. 나무는 뿌리가 없으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뿌리 없는 나무가 어디 갔느냐. 아주 초등학교 수준의 질문을 했다. 그래서 일일이 대응하기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들이 공부할 필요로 내가 그런 차원에서 답글을 좀 달아준 적이 있어요. 글을 올리신 분한테. 아주 그 초등학교 수준의 질문. 그러니까 이제 명리를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수박 거닳기식으로 그렇게 공부를 하니까 그런 허접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이 나오고. 근데 그거에 자기가 최고인 양또 떠들어요. 그거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최고인 양. 나무란 것은 간목이든 을목이든 어디에서 생명을 자라는 거야. 그러잖아. 바이트에서도 나고, 시멘트 바닥에서도 나오잖아. 풀이. 시멘트 사이에서도 어떻게 풀이 자라는지 모르겠어. 나무도 시멘트에서도 나무가 목이 자란다니까? 그리고 죽은 것 같은데 봄이 되면 새순이 솟잖아요. 오래된 고목 같으면 평상시에 죽어 있어. 저걸 되게 살아있는 나무가 아닌 것 같지만은. 봄이 되면 고목에서 새순이 나고 꽃이 피고 그러잖아. 그럼 고목에서 새순이 나고 꽃이 피면 사람들이 고목이 살아났다고 해서 구경 많이 올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굉장히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주들을 보면은 굉장히 부자 사주가 많습니다. 또 어떤 그분은 갑목은 봄에 강하고 을목은 가을에 강하다고. 아니, 을목이 왜 가을에 강해? 가을에 풀들은 다 낙엽이 지고, 어떻게 해서, 발초가 되자 마른 풀이 되는. 목이란 것은 무조건 봄에 다 새순이 나요. 갑목이든 을목이든지. 여름에 무성하게 자라고, 가을이 되면은, 어때요? 낙엽이 다 지고, 오곡백과는 수확을 하고, 꽃들도 다 지고 또 가을의 꽃은 또 가을의 꽃대로 살아나고 그러면서 겨울에는 휴먼목 다 쉬잖아요. 봄을 기다리면서 물론 또 봄에 겨울에도 피는 꽃이 있어. 겨울에 피는 꽃이 뭐가 있어요? 동백꽃, 혈중매 뭐 있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피는 꽃들은 또 가치가 굉장히 희소성 있기 때문에 부자자들이 많아. 이런 자연의 이치를 깨달으면 그런 참 허접한 질문을 안 하는데. 대응하기도 어려운 참 초등학생 질문들 하는 분들이 자기가 아는 것이 최고였냐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자, 이 보면 근은 없어요. 근이 없죠. 지내다가 근을 두고 싶을 뿐이야. 지내다가 근을 두고 싶을 뿐이지 근 자체는 없어요. 뿌리를 낼 곳이 그렇잖아요. 관목은 오화였잖아요. 오화는 불이잖아요. 불 위에 있는데 오는 사지죠. 사지도 되고 홍용살도 되잖아요. 홍용살도 되고.
근데 오종의 변기증이 있어요. 추출을 안 했단 말이야. 그래도 중추에 갑을목 키우는 사주란 말이야. 근이 없어도. 근데 갑목은 근이 없어. 일종의 삽목 형태야. 삽목 형태. 큰 나무가 뿌리가 없잖아요. 뿌리가 다 없는 상태도 죽어 있는 상태도 되고. 을목은 어디에 뿌리? 뾰족뾰족한 바위틈, 칼바위에다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야. 칼바위에다. 근데 갑목이든 을목이든 항상 진토에 뿌리 내리고 싶어 하는 마음은 있겠죠. 진토가 어린 시절이죠. 어린 시절로 돌아가 뿌리는 이런 사람들은 어린 시절의 추억에 더 사로잡힌 수는 있어요. 정서적으로. 그렇죠. 그때는 내가 옥토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옥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갑을 목은 성목이냐 삽목이냐를 일단 보라겠죠. 성목이에요, 삽목이에요? 응? 생목이요. 아이고, 이거 국민을 왜 국민하고 대답해? 아, 무조건 삽목이라니까. 이노술 화국에 불이 타거나 금국에 뿌리가 자르기 전에 인신충 묘유충 뿌리가 다 자르기 전에는 생목이라니까. 완벽하게 자르기 전에 그 전에는 무조건 생목이라고. 생목인데 어디에? 갑목은 고목처럼 보이는 거고 을목은 바위틈에서 있잖아요. 근데 을목이 꽃을 피우고 싶은데 경금이라는 을목을 딱 묶어놨잖아요. 그럼 을목 합의되면 어떻게 돼요? 을목 합의되면 이게 꽃인 줄 알았더니 꽃이 아닌 거야. 자풀에 불과한 거야, 자풀에. 경금이 철광석인 줄 알았는데 철광석이 아니고 잡석으로 변해버렸어요. 잡석으로. 그래서 정화가 경금을 녹일 수가 없는 거야. 녹이고 보니까 뭐가 됐어? 돌을 갖다 녹인 형상이 된다고 그랬죠. 일경합이란 거 진짜 안 좋은 거야, 이 사주에서. 그래도 을목 입장에서는 경금하고 합을 했으니까, 정관하고 합을 했으니까 항상 법대로 살고 그러잖아. 원칙주의자고. 그런 성격적으로는 나타나겠지. 그러나 갑을목 키우는 사주만 을목 있잖아. 을목 어디 갔어? 물 위에 있잖아. 물 위에 연꽃일 수도 있고 병정화가 뜨면 연꽃으로 변해서 꽃이 만발하게 돼요. 그런데 천간에 뭐가 없어? 병화가 없잖아. 병화. 근데 가을에는 정화도 중이 쓰잖아요. 따뜻한 난로기 때문에 병정화가 없는 거야. 병정화. 그래서 가을에 을목이 병정화가 없으면 뭐예요? 진딧물이 찐득이 붙는다. 그렇죠. 찐득이 붙는 거야. 찐득이. 가을에 병정화가 없으면 뭐 을목한테 찐득이 붙는 거야. 그러니까 을목이 역시 누구냐고. 형제도 되죠. 형제도 되죠. 엄마도 되잖아. 왜냐면 진토가 성격 경술이 아버지란 말이야. 아버지. 여기는 엄마잖아. 엄마한테는 주변에서 찐득이 붙은 사람 많으니까 뜯어먹을 사람 많단 말이야. 근데 나도 보면 갑목한테 을목은 가지도 돼요. 가지도 되고 내 입장에서 보면 가지들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나릅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나릅니다. 형상도 돼요. 그러니까 항상 주변에서 을목들이 나는 내 것을 뺏어가는 부자란 말이야. 이 사주에 병화마, 경금 대신에 병화마 있었더라면 어마어마하게 잘 나가는 사주야. 가을에 꽃을 피우고 예술에 꽃을 피우고 문화예술에 꽃을 피우고 갑목은 교육자고 여러 방면으로 다방면으로 아주 성공할 수 있는 사주인데 태양이 없고 을경합이 작품을 또 망쳐놨어요. 이런 현상이라고. 그래도 대운이 사오미로면 태양의 길이 발복을 하는 거예요. 그럼 24살이죠? 개미 대운. 자, 또 한목이니까 장녀 아니면 장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면 만며느리로 시집 간다 그랬죠? 자, 그리고 신이 있으면 대장의 문제가 있고 항상 준비성도 강하고 겸손면도 있고 마무리도 잘하고 이런 성격적으로 나와. 자, 그런데 이 사주에 천간에 병정화가 없는 것이 가장 흠인데, 그러니까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봐야 병정화 없으면 폐농이야.
빚종은 개 살구로 가는 거야. 별 소득이 없다. 소득이 없는데. 임묘진으로 가면은 이 간목을 살아나는 거야. 고목이 꼭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간목이 언제 잘 되겠어? 물론 사오미도 잘 돼요. 여름이니까 이제 병화계제 꽃이 피고 잘 나가는데 경진대운부터도 괜찮아요. 이 간목이 이제 살아나는, 고목이 살아나는 양상이고, 을목들도 다 봄이 오니까 좋은데, 이 을목은 근이 오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묘가 근이 오잖아요. 묘충을 근이 모두게 잘린 것이 아주 좋은 현상인데, 좋은 현상이에요. 예, 바이틈에 있을 때 빛이 나는 거야. 칼바이에서. 그런데 이제 이 사주가 단점이 하나 있어요. 물론 이제 을경합도 있지만은, 여자 사주에서는 화가 없으면 생활이 굉장히 힘들어. 여자 사주는 화가 하나도 없으면 생활이, 인생이 고달퍼. 남자는 화가 많으면 인생이 고달퍼. 근데 화가 있는데, 이 오화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가을이야, 가을에. 가을에 물이 옆에 붙어 있어. 오화가 좀 약해요. 그런데, 약한데, 자, 이민년 같으면 괜찮은데, 이민년 같으면 괜찮은데, 자, 금년 같으면은 계면이 오잖아요. 계면이면 계수가 발동 걸리면은, 자, 대운은 지금 여름이니까 계수는 나쁘지 않는 거예요. 나쁘지 않는데, 묘가 오면은 묘진, 묘유충 있잖아요. 이 을지충이 뭐예요? 을지충 이동수야. 특히 묘유충 이동수가 강해요. 묘유충. 그 다음에 오묘파가 되지만, 오묘파지만은 묘가 오화를 끄는 거예요. 습목이라. 오화가 꺼져가죠. 화가 뭐예요? 화가. 전체적인, 그죠? 이 사주에서는 물론 화가 식상 역할을 하지만은, 화라는 인정. 것은 정신력이야. 정신력. 그래서 오화가 꺼져가지 오묘파로. 묘가 뭐 순목의 오화를 끄는 거예요. 또 묘가 오를 파먹는다는 의미도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일점 화가 이 사주에서도 약한데 계면운에서 묘가 순목에서 오화를 끈단 말이에요. 오묘파로. 끄니까 어떻게 돼? 정신이 가물가물 나가죠. 그러죠? 정신적인 문제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 정신적인 문제가 뭘까? 그렇지, 우울증이죠. 우울증이라든지, 하여튼 정신적 문제를 반드시 일어나. 그다음에 오화가 피죠. 피가 꺼져가죠. 근데 젊으니까 괜찮겠지만, 나이 들었으면 반드시 심혈관에 문제가 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갈 수도 있는 거야, 이게, 오묘파가. 젊으니까 아직 괜찮을 거란 말이야. 근데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굉장히 크지. 오화가 꺼지죠. 또, 갑목의 입장으로 보면 상관이니까 식상이니까 하는 일이잖아요. 하는 일이 꺼졌으니까 일이 돼, 안 돼? 안 되니까 무기력해진 거야. 무기력해져. 전신력이 가물가물, 우울증, 무기력해져. 성인 같으면 심혈관, 심장마비, 좀 여러 가지 노출돼 있는데, 자, 내년에 뭐또 갑진년이 오면 진토가 오면 오화는 더 죽어요. 근데 갑목이 이제 발동이 걸리니까 뭔가를 해보려고 움직이는데 진토가 조화를 다 꺼버리기 때문에 내년엔 더 심해. 진이 또 진이란 글자 자체가 또 우울증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수구니까 내년엔 더 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상관이 꺼져보니까 내년 더 무기력해지고 하기 싫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대운 자체는 좋은데, 세운에서 이런 아주 안 좋은 세운이 올 때는 힘들어요. 자, 그 다음에 갑자기 을사년부터는 화가 강해지겠죠. 화가 강해지잖아. 을사오로. 물론 사유금도 강해지지만은, 을사년부터 좀 풀어져요. 식상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 오화 하나 있는 것이 거의 그 가물가물 꺼져가는 현상인데, 오화를 살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주에서는 오화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왜 그래? 계절이 6월이잖아. 6월에는 오미술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 오화가 이 사주 핵인데 약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 결혼하기는 남편 덕은 있겠죠. 오화 핵인. 근데 갑목이 6월에 태어나면 어쩐다겠어?
한복유월에. 한복의 유월에 태어나면은 문학적 옛날에도 기능이 몇 있고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글쓰기를 잘한다. 그렇지. 문장력이 좋아. 문장력이 좋아. 그러니까 예술의 신이죠. 예술의 신에다가 감목은 교육의 신이란 말이에요. 병아만 있었더라면은 교육자로서, 문장가로서, 아주 문장가로서 이름을 날릴 수 있지. 근데 감목이 그래서 유월생들 되게 국문학과를 많이 지원한다 그랬죠. 문장력이 좋으니까, 문장력. 선생님, 문장력이 좋은데 꽃사춘 거예요. 남자만 문장력이 좋다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여자도 문장력이 좋은 여자도 거예요? 있는데 남자가 더 강할 뿐이에요. 네. 남자가 더 강하지. 근데 여기서도 남자잖아요. 여자는 여기도. 남자 감목의 유월생들이 굉장히 딱딱해. 굉장히 육아 딱딱한 열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남자 유월생들도 잘 살아요. 문장력 좋고, 딱 어지간하면은 잔병치레가 없고, 그래. 남자 유월생들이. 특히, 한복이 괜찮아져. 이 우화가 약한 것이 문제인데, 그래도 남편도 있는 게 우화 핵이니까. 이 경진대운에도 좀 문제가 오겠죠. 진토가. 항상 이 사주는 묘나 진이 온 후에는 항상 심혈관이라든지 정신적 문제 일으킬 소지. 근데 나이든 문제 뭘로 가겠어? 심혈관 쪽으로 가겠죠. 그런 건좀 신경을 써야 돼. 문장력은 좋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 진이 있으니까 예국에 가고 싶어 하죠. 예국에 가는데 어디를 가면 좋겠어?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지만은, 중국이요. 이 진이, 을목이 일본이잖아. 또 병화가 일본이잖아. 병화 보고 호출 펴야 되니까 일본을 굉장히 가고 싶어 할수 있어요, 이거는. 일본을 가면 좋을까, 안 좋을까? 좋지. 아니면 따뜻한 병화 나라, 호주로 가든지, 동남아로 가든지, 아랍으로 가든지. 이 우화가 가장 중요한 핵이고, 천간에 아주 잘못된 글자는 일경합이 아주 이 사주 작품을 좀 배려 버리는 형태입니다. 일경, 병금 대신에 병정화만 있었더라도, 특히 병화만 있었더라면, 사주가 기가 막히게 좋은 사주인데, 되게 완벽한 사주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사오미는 좋은 거인데, 이 좋은 운에, 계묘, 내년에 갑진년은 좀안 좋습니다. 이 화를 끌어오기 때문에. 그런 형상이에요. 자, 이 사주 올려준 선생님 나오셨죠? 이 사주 올려준 선생님. 연락, 아직 연락이 좀안 된가? 그러면은 이건 놔두고, 이거 풀고 나서 또 나중에 연락하면은 이 사주에 다시 논하기로 하고. 자, 경술년에 을유월에 갑진 일에 정묘시. 아까 좀 서두에 좀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약간 좀 비슷한 구석이 있죠? 그럼 이것도 역시나? 갑을목 교잖아. 근데 여기는 갑목이 진토, 옥토에다 뿌리를 내리고 있죠. 정화도 있고. 가을에 정화는 따뜻한 난로예요. 따뜻한 날로 갑목을 키우고 있고, 유술로 가고. 근데 을목도 역시나 경금하고 합한 것은 좋은 모습이라고 말이에요. 을목 입장에서 보면은, 을목은 6월에 서리가 내린 계절에 우박을 맞고 있잖아. 그리고 을목은 현금, 새가 창살, 새장이 갇힌 새가 돼 있는 모습이야. 그렇게도 되고, 갑목은 진토에 뿌리 내리고 묘진 방합을 짰는데, 완벽한 방합은 아닌 거예요. 임묘진이 있어요. 완벽한 방합인데, 묘진에다가 목 구기를 이루고 있으면서 갑목이 떴어. 갑을목이 떴어. 근데 을목은 묶여 있는 상태. 정화로 뽑히고 있어. 자, 그런데 이 정화가 강해요, 약해요? 정화가 약한 게 문제예요. 거의 이쪽에 보면 목도 하식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미술 중 하나라도 있어야 돼. 이 수트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정화가 좀 약한 게 흠이지만, 그래도 갑목 입장에서는 정화가
중요하잖아요. 천간에서는 이 청아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상관이죠. 상관은 관을 치죠. 그래서 여자 사주의 시주의 상관은 남편을 치기 때문에 남편 복이 없다 그러거든. 편인 있으면 편인 도식이기 때문에 자식하고 떨어져 살았는데 이 상관이 좋냐, 길이냐, 흉이냐에 따라서 또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상관이 흉신문은 남편을 치겠죠. 상관 경관으로. 그러고 어떻게 돼? 이화 백단이라고 사고가 100가지 화가 끝없이 일어났는데 길일 때는 어때요? 길일 때는. 길신일 때는. 길신일 때는 굉장히 순발력 있고 똑똑하고 가는 곳마다 인기 있고 이 사주 귀신이잖아요. 굉장히 상관을 잘 쓰고 있어. 굉장히 순발력 있고 똑똑하고 아주 톡톡 튀는 매력이 있을 것 같은 거죠. 역시나 한목요일생도 문장력도 있어요. 여기 근데 갑목이 병화가 있으면 교육자야. 정화가 있어도 교육을 해요. 갑목 일단은 꽃은 피었으니까 정화로 날로. 교육에 굉장히 인연이 깊은 글자, 이 사주. 자, 그리고 옥토에다 뿌리내고, 묘진 회사를, 유술 회사를 쓰죠. 눈치는 굉장히 발달했죠. 회사를 두개 있잖아. 굉장히 눈치가 발달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역시나, 갑목이니까, 장녀 아니면 장녀 역할. 그러려면은 맏며느리감이다, 그 말이에요. 또, 똑같이 신금이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금수하고 준비성 강하고. 대장에는 문제 있어요. 여기 금도 강하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 진이란 것은 여자는, 진은 뭐라 하겠어요? 자궁이잖아요. 자궁 속에 을계무가 있는데, 뭐가 나왔어? 을목이 나왔잖아. 그래서 결혼을, 을류가 남편일 확률이 높아요. 자, 이때는, 여기서는 을목이 남편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 진유, 육합으로. 자, 을목 입장에서 바이툼에 산 것보다는 이 진토에다 뿌리내리고 싶겠죠. 근데 갑진 같은 경우는 을류의 유금을 가득 진유합을 하게 되면은 옥토가 자갈밭이 되어버려요. 자갈밭이 되지만은 을류가 남편이면은 친구 같은 남편이잖아. 친구 남편이 정관하고 합을 했는데 경술 개강하고 했죠. 남편은 국가 조직 아니면 대기업에서 일하겠죠. 그러고 굉장히 법대로고 원칙주의자고 명예를 존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융통성 없고 거시기하다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남편은 유 칼바위에서 서리 맞고 있어 의지가 대단히 강한 사람이다 남편은 나 유류가 남편인데 갑을 같은 목이니까 친구 같은 남편이란 말이야 남편 근데 진중에서 을목 부모 자리 내놨잖아요. 내가 갑이지만 을목 남편을 좀 챙겨주는 모습도 돼. 부모처럼 받들어주는 모습도 된다고 말. 일단 갑목이 정화하고 꽃은 배석 인물은 괜찮은 거야. 인물은 괜찮고 눈치 빠르고. 자, 54세야. 54세 본문 좋아 나빠. 본문 목양절이기 때문에 본문 좋죠. 근데 여름이 더 좋죠. 여름은 태양의 계절이라 갑을목에 전부 열매 먹고 꽃피고 이런 현상이 좀 봄도 좋은 거예요. 가을로 인별인데 겨울이 오면 겨울에도 정화는 난로 역할이 나쁘지 않아요. 이 정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목이 많아서 목도 하식적으로 이렇게 정화가 가물가물하는 모습은 돼요. 했는데 근데 여자들은 일지가 자궁인데 진일 때는 일지가 진일 때는 100%가 자궁이야. 100% 자궁. 자궁에 칼이 들어오고 이쪽에서 칼이 들어와요. 칼이 양쪽에서 들어와요. 반드시 자궁 쓰실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 금년 같으면 계면년이죠. 계면년이 묘가 발동해서 묘지는 딱 들어오니까 금년이 뭐 거의 자궁 수술일 수 있다고 봐야지. 또 묘이충을 했죠. 이동수도 있어요. 이동수도 있어요. 묘진 합 때문에 또 묘묘가 뭐 어떻게 보고 있어요. 떠오르고 있죠. 내 근도 되지만 주변이 비겁도 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하고 조정할 일이 많고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을 일은 좀 있는 거예요, 금년에. 이게 이제 금년의 운세고, 대운은 54니까 봄으로 와서 이렇게 나쁘지는 않죠. 근데 여섯 번째 대운이기 때문에 을류, 월주를 천극지초니까 환경이 변해. 월급쟁이라고 하면 퇴직 대운이고, 사업가라면 사업에서도 어떤 변화를 주는 대운이라.
갑진일주 사주 올려주신 선생님 나오셨나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거짓 저 우리 선생님이 말씀해 준 대로 지금 삶이 중간에 어렸을 때는 굉장히 똑똑하고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참 힘들게 살더라고요. 하고 이제 좀 괜찮아졌거든요. 결혼은 그런데 몇살 했을까요? 결혼은 26, 27대 했으니까. 그러니까 을료가 맞아. 예. 을목이 나가고 진유합 그 육합으로. 부분은 예, 친구처럼 굉장히 사이가 좋아요. 모든 걸 같이 함께 하고 그렇게 살거든요. 아마 그 진유합이 돼서 그런가, 그냥 거짐 다 매번 붙어 살고, 우리 저 이제 제 동생인데, 근데 진남도 이게 큰 이제 회사는 굉장히 커요. 근데 교회에서 운영하는 큰 회사 지금 이제 뭐 이사급 이상이니까 그렇게 지금 아, 부장을 이분이 다녀. 남편이 예. 근데 남편이니까 이런 큰 교회 회사에서 이사급? 예. 근데 이제 그 영업 사장 영업 파티 사 이제 지금 사장급이에요. 이제 부사장급이 되죠. 이제 회사가 오너가 따로 있고 그렇게 하는데 교회에서 운영한 거라 돈은 그렇게 봉급이 적더라고요. 뭐한 30년 다녔는데 거기 뭐 저희 중소기업 과장급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봉급은. 그래서 저희들이 뭐가 공급이? 예, 자기 그 종교활동 하는 회사라 좀 굉장히 좀 제약도 많고 근데 신앙심이 둘다 좋아가지고 아주 열심히 종교활동을 하는데 이제 종교는 천주교예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예요? 여기 사주 보면 천주교 아니면 불교인데 기독교는 조상 때는 불교 집안이었는데? 예, 그랬죠. 불교 집안으로 굉장히 부자로 살았어. 저희 이제 애가 댁이 굉장히 부자였죠. 네, 부자로 그런데 아주 이제 불교 집안이었는데. 저희 동생 어렸을 때한 서너 살때 이제 저희 아버지도 엄마도 그때 한번 한 2년간을 두 분이 사고로 다치셔가지고 그냥 이게 큰 옷가게를 했는데 그걸 못 해버리니까 이제 기울어지죠. 가세가 기울어져가지고 어렸을 때 동생이 굉장히 공부를 잘했어요. 중학교 때까지는 이제 전교 1등 하다가, 물론 시골에 한 3, 400명 중에 1등을 했긴 했는데, 이상이 고등학교 한 2학년 때부터 안 하더만, 물론 대학은 뭐 서울 쪽으로 갔는데, 그렇게 공부에 관심 안 가고 종교에 빠져버리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네. 반대운을 탔을 때 공부했고, 미대운, 이 개수도 공부했지만, 미대운은 항마제에 걸렸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고1 이쯤에는 공부를 안 하게 돼, 미대운. 예, 국물을 아예 이제 손을 놓고, 근데,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죠. 워낙 공부를 잘해놔서. 근데, 동생이라겠죠? 네. 근데 이게 감옥 좀 장려 역할을 했나? 아니, 막둥이거든요. 우리 집에서는 막둥이 장례 역할을 못하고 시댁에서 장례예요. 모든 그러면 이제 대서사는 시댁에 가서, 만며느리이네. 만며느리. 그냥, 원래, 지는 거기 형제분이 다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삼형제가 있었는데 다 돌아가서 혼자 남아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기 누나 하나 있고 형제들이 빨리 돌아가셨어. 이 사주는 목 키우는 사주로 목이 돈인데 진중에 을목 있고 묘진에다가 수학 과외를 한 30년 했어요. 수학은 잘해. 예, 수학을 잘하는 굉장히 잘했거든요. 근데 그 과외를 한 30년 하면서 이제 그만두고 뭘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는 사이에 임대 사업을 좀 했어요, 지금. 근데 아파트 이게 지금 완전히 부동산이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좀 그러다가 그 잠깐요. 교육적으로는 일안 했을까? 지금 거기 과외밖에 안 했어요. 과외?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교인들 이렇게 짜기하고 굉장히 말을 잘해요. 말을 그게 잘해, 목, 말을. 관목의 정화 보면은 톡톡 튄다 그랬잖아요. 예, 말도 잘. 정화가 여기서 길 역할을 해서 그래요. 가을에 날로 아주 관목을 키워주기 때문에 상관이 아주 길신이에요. 예. 똑똑하죠. 말 잘하고. 예의 바르고. 근데 이 자궁수술수는 없었어요? 아니, 자궁 수술보다 올해 초에 또막그 눈이 안 좋아가지고 계속 막 병원에 다니더라고요. 근데 자궁 쪽은 별로고 자주 이제 이렇게 배가 아픈달까? 그런 배가 많이 아파서 그리고 교통사고를 크게 한번 났어요. 금년에 계묘가 묘진 양이 칼이 자궁에 아니, 들어오다 막 있을 수 있어요. 24에서 34세에 교통사고가 좀 심하게 났거든요. 아예 차가 34세요? 전복될 정도로. 아, 신사대운에 예, 신사대운. 아니, 요금이 없어질 때막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 요금이 와서 없어지려면 뭐 진이 오면은 진유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진술 충돌되든 뭐이 진술충 발동 걸리자. 진술충이 교통사고라니까. 그래서 이 사유합으로 없어지니까 이미 예고를 해서 이 신사대운에. 그 해가 무슨 세운인 알수 네,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아마 이 유가 없어지거나 진이 오거나 술이 왔을 때야. 진술충 교통사고가 큰 거예요. 진술충이. 예. 교통상에서 땅에서 일어난다 그랬죠? 근데 그 폐차할 정도로 이렇게 심했는데 제가 그때는 20대인지 30대인지 그건 잘 모르겠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세운을 알았으면 이 공부에 좋은 자료가 되는데 아마 이 유금이 없어져야 돼. 그래, 진유합으로 없어지든지 사유합으로 없어지든지 유축합으로 없어지든지 없어져야 진술충이 발동이 걸리거든. 그때 교통사고가 나요. 청간에서도 갑경충을 할 그러면 소진이 있잖아요. 내년에 진대운 그때 세운에 교통사고 때, 선생님, 그때 교통사고 때 머리 다친 적 없었어요? 천안 폐차됐는데 다행히 하나님 아무튼 막 전복 아니, 하나님의 기도로 됐다고 그렇게 그쪽에 다니는 사람도 그러지, 다. 망하면 그래서 시련을 준 거고. 잘 되면 은혜 받은 거고. 네네네 그래도 좀 그런 건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고 있어요. 지금은 그걸 안 다니죠? 교회에다가 그리고 이제 이게 교회를 다니면서 굉장히 그 교회에 실망을 해가지고, 하나님은 물론 이제 공부를 하고는 있는데, 이제 뭐, 기독교, 뭐 성경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교회는 안 다니더라고요. 이 종교가 아까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신유술이 천주교 불교예요. 유술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로 갔네. 그래서 저를 그 기독교 다닐 때도 굉장히 기도 열심히 한 사주야 이게. 예, 진짜 굉장히 열심히. 열심히 했어. 유란 것은 교리예요. 유 교리. 이건 기도의 술은 절에서는 술을 참선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교리에 밝아. 그렇게 성경책 엄청 읽었을 거야. 예, 생각지 마자 교리에 다 밝아야 되니까. 되죠. 유가 교리 경전이거든요. 술이 참선이야, 기도. 불교에서는 참선이고, 기독교에서는 그냥 기도겠지. 네네. 그러니까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종교는 이쪽인데, 그 불교나 천주교인데, 기독교로. 다 결국은 이제 그만뒀잖아요. 근데 근데 이제 직업을 뭘 가져갈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해요. 이 그래서 정화를 주고 있어요, 이 사주는. 정화든 병화든. 그렇게 그쪽에 직업을 가져야 그래. 그럼 인터넷 사업이나 그런 게 돼. 그렇지. 좋을까요? 인터넷, 유튜브, 모든 것은 전기, 전자, 정보인데 그런 쪽이죠. 아예
젊다면 이제 정하니까 IT도 되고 뭐 그런데 IT요. 이게 무슨 IT 새로 하겠어요? 근데 지금 화장품도 되고. 인터넷 쇼핑몰은 지금 하고는 있어요. 아, 그건 괜찮지. 그게 이제 병화의 직업이니까. 근데 지금 공부를 해가지고 그저 복지 해가지고 나중에 복지 쪽으로 좀 해보려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복지는 좀, 안 맞아요? 원래 이제, 진이 노인 창고잖아요. 수고니까. 수가 노인이거든요. 대개 시제 진입이거나 임수, 뭐 이런 일 있으면 저희가 사회복지사 노인 요양원을 그쪽으로 갔는데, 시가 감목의 양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뿌리가, 양인 뿌리가 있죠. 시의 뿌리가 있으면은 놀지 않는다겠죠. 나이 들었어도 놀지 않고 대신 고집은 세진다. 나이 들어서 고집이 강해지면서 놀지는 못해. 또 모강절 왔으니까 내 감옥 입장에서 자기 계집을 왔잖아요. 이게 좋죠. 그리고 경진대운 때 엄청 힘들었어요. 지금 그 지금 경진대운이 최악이지. 최악이지. 왜 최악일까? 진 힘들잖아요, 진 거. 그치. 월세 격을 못 거버렸잖아요. 이때 그 시체압이라겠죠? 시체처럼 산 거야, 경진 때문에. 그래서 사업한 사람도 부도난다 그랬죠. 그렇더라도 실제로 몸이 아픈 사람들도 있고, 시체처럼 꼼짝 못 하고 사는 거야. 굉장히 답답한 세월을 보냈어요, 경진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애들 자식들 때문에도 자식들이 안 풀리더라고요. 아니, 뭐, 어떻게 됐든, 뭐 때문에 그랬든 간에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답답한 세월 살았다니까? 꼼짝 못 하고. 그럼 인터넷 사업은 그대로 해라게 하겠네요. 아, 그건 좋죠. 이 화를 쏴야 되는, 사주잖아요. 눈치 빠르죠? 그리고 운은 이제 좋아질 것 같나요? 예? 운은 운은 이제 좋다니까? 좋아지 근데 문제는, 자, 묘도 그러지만은, 무인된 임묘 좀 방압에 감옥 좀 청아 살겠어, 못 살겠어? 힘들잖아요. 혈관. 혈관 청아가 피잖아요. 특히 이 무인대운에, 심혈관 쪽에 신경을 좀 써야 될것 같아. 임묘 좀 방압에 감옥 됐으면 청아 입장에서는 먹다 화식으로 가버리잖아요. 병화는 죽지는 않지만 청아는 꺼진다니까, 화식. 꺼질 식자를 쓴다니까. 규모대운부터도 좋진 않지만, 무인대운이 더안 좋지. 정화 입장. 정화를 끊어 먹도 화식시키니까. 규모대운 여섯 번째 대운은 환경의 변화를 겪어요. 그동안 하지 않았던 새로운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생 자체가 굉장히 변화를 많이 겪었다고 보는데, 그랬을까요? 네. 아무튼 그 똑똑한 친구인데 그렇게 이제 시댁에 가서도 힘들게 살고 그러다가 이제 좀 좋아질만 하니까 또 애들이 또 성가시게 하고 아니 아니, 애들은 착해요. 엄청 착해요.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은, 인생의 변화를 많이 겪었냐고. 예, 네, 그랬죠. 아, 인생의 그 변화를 많이 겪은 사주로 보여. 왜냐면은, 이 인호술에다 사유축에 신자진데 혈맹이 동서남북 운동을 다 했잖아요. 그러면 아 굉장히 변화가 많은 삶을 살아. 동서남북 바쁘기도 하고, 예, 바쁘게 살렸죠, 바쁘게. 동서남북 바쁘기도 하고, 동서남북 변화도 많고, 그래. 전부 네 가지 운동을 다 했잖아요. 아무튼, 교회에서 바쁘게 살았어요, 아무튼. 교회 일로. 교회 일로. 예. 그리고 힘들고, 그냥 마음고생도 하고, 그것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노예가 됐던 거죠. 수가 없어도 수가 필요 없어요. 진토 하나면 목을 키우는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근데 수가 없으니까 생각이 없지. 즉흥적이고 무대포적인 기질은 있어. 깊이 생각을 안 한단 말이야.
심사 촉구를 안 해. 인생이 없기 때문에. 아니, 머리, 근데 지금 머리는 좀 윤기가 흘러요? 머리요. 예, 머릿결은 좋죠. 머릿결 굉장히 윤기가 나. 예. 진토 때문에. 예. 진중의 을목이 머리가 아주 옥토 속에서 잘 자라고 있잖아. 아. 그러구나. 진이 머리라고요? 여자들은 진울생이거나 일지가 진이면은 머릿결에 윤기가 흐르고 항상 자궁에 습기가 차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자들 좀 색이 강한 편이라 그랬죠? 근데 5월의 진은 어때요? 마찬가지지. 5월의 진 진이란 그러던 글자가, 진이란 글자가 수고란 말이에요. 물창고. 그래서 좀 여자들은 진토를 가지고 있으면 좀 색이 강하다 그래. 근데 아는 경우도 물론 있어.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그래요. 5월에 진토면은 진이 중요한 조우 역할을 해주잖아요. 거기서는. 그렇죠. 좋은 네, 역할은. 조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진이 배우자 복은 있는 거지. 이게 병화의 병진인데 주변님 전부 다 이렇게 밑에가 진술증 저기 뭐오 하나 있고 이제 미년에 오 있고 진술하고 너무 안 좋다고 우리 며느리가 그러는데 그런 그 사주인데 사주는 진토 때문에 살잖아요. 네, 진토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네. 진토 하나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사주. 온미 화가 강하고 술토도 천간에도 전부 화인데. 다, 예. 아, 그러니까 그래요. 배우자 복으로 산다고 봐야 돼, 그건. 아, 그래요. 굉장히 사람은 똑똑하잖아요. 예. 굉장히 똑똑. 똑똑한. 이 선생님, 사주. 이 사주가 돈 있는 사주는 아니에요? 그래도 목을 키우는데? 목을 조화가 있으니까 돈은 있지. 근데 왜 힘들게 살았다고 할까요? 아니, 뭐, 돈 때문에 힘드는 게 아니라, 이 정신적 주변 사람들, 시댁이나 이런 분들도 다 좋긴 좋아요. 다 좋은데, 그럼 뭐, 교회, 뭐, 인간 거를 좀 힘들었죠.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이 사주는 돈 나갈 때도 많았을 거야. 엄청 많이 했죠. 왜냐면은 갑목이 묘가 근도 되지만은 묘진 방합이다. 이렇게 목이 많을 때는 비겁작용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비겁작용도 하기 때문에 근도 되지만 비겁작용하기 때문에 돈 나갈 때가 많지. 선생님, 진에서 을목이 나갔는데 그 겁제를 내놓고 그게 을경합을 했는데 남자 같으면 그걸 매시합살이라고 하셨는데 여자는 어떻게 해석을 하나요? 여자 같으면은 네. 여자 같으면 뭐라고 해석하면 좋을까? 내가 겁제를 이 내놓고 갑목은 경금이 깡패라겠죠. 네. 근데 이 경금 6월이니까 굉장히 세죠. 근데 갑목도 만만치 않게 백호에다가 근이 있으니까 세요. 그래서 갑경충은 여기서 충작용이 없는 건데, 그래도 논리적으로는 경금이 오는 것을 을목이 가서 막아줬잖아, 합으로. 그런 네. 사주는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 그러면 겁제가 좋은 역할을 한 건가요? 여기서 좋은 역할? 난 여기서 그렇게 해석을 안 하고 사람 좀 지혜롭다고 보는 나. 그런 면이 있을까? 지혜롭긴 해요. 네, 굉장히 지혜롭다고 봐. 지혜로워요. 내 몸에서 을목을 빼서 경금으로부터 살을 제압을 시켰잖아. 합거를 시켰지요. 이런 사람들 굉장히 머리가 지혜롭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좀 그런 현상이 있어요? 지혜롭다는 아, 느낌. 예, 엄청 있죠. 그러니까 시부모들 옆에 옆집에 살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그것을 다 케어하고 말썽 나지 않게 다 받들고 그러더라고요, 지혜롭게. 네, 을목이 내 형제도 되고 엄마도 되고 때로는 이 을목을 내가 내놨죠. 이게 목이 돈이잖아요. 돈으로 경금을 구워 삶았잖아. 그러니까 지혜로운 거야. 씀씀이도 크고요, 괜찮게요. 돈 가지고 여기서 목이 돈이니까 네 을목을 내가 내놨잖아. 내 몸에서 내가 내었고 경금 깡패를 제압을 시켰잖아. 이런 경우는 제 돈으로 묶어놨잖아요. 경금 좀 지혜롭다고도 보는데 여기서 부모도 을류가 엄마가 되는 거야.
경술이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가 경술 개강이니까 굉장히 똑똑했잖아요. 예. 엄마하고 아버지는 같은 지역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네, 같은 지역에서. 같은 지역이요, 같은 이웃으로 동네. 방합을 했잖아. 예. 엄마가 아버지를 더 좋아했겠는데? 그랬죠. 연애할 제 때? 아버님이 키도 크고 잘생기고 응. 대학가에는 똑똑한데 잘 아, 엄마가 이제 이웃으로 학원 갔잖아. 학원 방명 일이 들었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먼저 좋아했는데, 엄마도 유증에서 경금을 내놨잖아요. 예. 자기 몸에서 남편을 내놨잖아. 그래갖고 조상 자리에 올려놨잖아요. 엄마가 남편을 굉장히 챙겨주면서 받들어주는 모습이다, 이게요. 같은 지역에서. 예. 아무튼 아버지를 잘 했는데 이제 엄마가 말 울려라 말을 말씀은 이쁘게 안 하신데도 삼시 세끼 아버지 밥을 다 드리면서 걱정은 그리고 저희들 보기에는 애정 어린 안 좋은 말투로 하셔요. 애정 어린 안 좋은 뭐라고 말할까요? 그러려면은 이 사주를 보면은 엄마의 입장에서는 아버지한테 갇혀 사는 모습도 돼. 창살 세장에 갇힌 새도 되는 거야. 금이 강하죠. 금이 강한데 을목은 새가 창살 세장에 갇혀 있잖아요. 세장에 네네. 갇힌 새처럼 산 거야, 엄마가. 예, 저도 그게 또 궁금했어요. 아, 병조의 이유가 양인의 칼날 위에 엄마를 예, 앉혀놨잖아요. 양인이의 을목이라. 그러니까 백척간도 있는 모습이고 엄마의 입장에서 굉장히 이토롭잖아. 금속에서 늙은 화분에서 살고 화분해갖고 뭘로 변했어? 금으로 보니까 엄마 입장에서 주체성이 없어져 버렸잖아. 남편한테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세상에 갇힌 새처럼 아버지의 칼날 위에서 조마조마하게 사는 모습이잖아. 아니, 근데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점잖으셔요. 엄청 점잖은데, 저희 엄마는 말로만 이렇게 하고 아버지 뜻에 다 따르는 쪽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엄마도 만만치 않지. 사실은 평관에다가 칼바위 위에서 서리막고 살았잖아. 골목 꽃을 피웠으니까 엄마도 의지가 강하고 뭐 어떤 깡이 있지, 사실은. 근데 유증에서 신금을 내놨으면 아주 뭐 보통 깡이 아닐 텐데 경금을 내서 정관하고 화를 했기 때문에 엄마가 그런 기질은 가지고 있어도 절대 표현을 잘안 해요. 아, 예, 예, 맞습니다. 표현은 안 해. 신금을 내놨다고 해봐. 신금을 내놨던 울목이 얼마나 힘들게 살겠어. 양쪽에서 칼날을 맞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엄마가 깡으로 살지. 악으로 깡으로. 굉장히 세지. 예, 고생 많이 안타깝지. 하시고, 아버님은 저기 지금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신축년에 돌아가셨는데, 엄마가, 아버지가? 예. 폐로 갔을까? 아, 폐보다도 약간 몸을, 힘을 못 쓰는, 뭐라고 하죠? 아, 알츠하이머 말고요, 좀, 류계기? 호킨슨 맞죠? 파킨슨. 그런 증상이 1년 전부터 그때 뇌를 살짝 베르베트에서 찔셔가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저희들이 몰랐어요. 그리고 1년 넘어가지고 그걸 알아가지고 점점 몸이 이제 파킨슨처럼 이제 나이가 연세가 드시니까 걸음걸이가 또 이상해지시더라고요. 굉장히 활동력이 좋으시고 그러셨는데. 일단은 또 다른 질문 하세요, 선생님들. 네. 선생님, 시간의 정화가 관목의 양인 위에 있거든요. 근데 예.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관, 양인 위에 상관, 양인 위에 자식, 예. 상관 있으면 뭐라 하겠어요? 욕쟁이, 욕쟁이도 되지만은 네. 상관이 내 많은 말과 행동이 양이 칼날이 있기 때문에 되지만은 이 정화가 아까 길작용이라겠죠. 네네.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강한데 욕쟁이로 강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야. 어떤 톡톡 튀는 매력이라든지 말이 부드러우면서도 굉장히 묘 조화를 가져서 부드러우면서도 때로는 쌀쌀 맞기도 한 거예요. 예, 맞아요. 맞아요. 굉장히 부드럽게 말해요. 말하지만 때로는 굉장히 쌀쌀 맞아요. 묘가 쌀쌀 맞은 게 새벽 쌀쌀 맞은 게 자라니까. 또 칼날이 있는데 이게 정화가
총작용일 때는 역쟁이로 가겠지. 말빨이 엄청 세고 역쟁으로 가는데 길작용이니까 역쟁으로 안 간단 말이야. 근데 양인이의 상관이 있으면 프로 기질이 굉장히 강하지. 프로 기질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기술자들의 양관이 상관이 있으면 굉장히 프로 기술이라겠죠. 프로 기술이라겠는데 기억 안 나? 양인이 상관 있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의 프로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기술자는 아니잖아요. 자기 선생님, 하는 일, 말, 행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능력 발휘를 잘하고 순발력 있게 잘하고 산다니까. 이 왜? 정화가 아주 길작용하기 때문에. 수학 과외를 아주 잘해 갖고 많이 지금도 해주라고 하는데 지금 원래 힘들다고. 수학이 뭐가 수학이에요? 미워. 4, 5, 묘, 유가 수학이에요. 특히 월지에 있거나, 근데 이 중에서 자하고 묘가 훨씬 강해. 자하나 묘가 있는 게 훨씬 강한데, 유도 수학의 글자라 그 말이에요. 자오 묘유가 월지. 아니면 운시. 특히 이제 자묘는 훨씬 셉니다. 수학의 개념이. 그래서 운시나 월지가 자하나 묘가 있으면은 수학을 잘하는데, 월지가 편재인 사람들도 수학을 잘해요. 계산이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계산. 월지 편재들도. 네,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예. 네, 갑목이 진토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일단 그 남편복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천간의 정화가 이게 핵인데 정화가 근이 없어가 좀 약하잖아요. 예. 근데 이럴 때 지지의 운에서 오미술이 오면은 정화가 힘을 받아가지고 더 강하게 삼관을 쓸수 있을 텐데 오가 오면 진토가 꺼버리고 또 수리 오면 아니, 진토. 완전히 끈다고는 보지 마시라고. 근데 계절이 여름이기 때문에, 여름이기 때문에 정화는 그늘 힘을 받아요. 병화 같으면 더 좋지. 근데 이 여름의 정화가 여기서 화가 강하면 정화는 갑목을 말려요. 근데 이 사주 화가 약하죠. 약하기 때문에 여름에 와도 정화를 중히 쓸 수밖에 없다, 이거. 진토가 없고, 오화라든지, 이런 글자가 있었으면, 이 사오미 계절에, 이 정화는 뜨거운 맹렬한 열로 변해서 갑목을 태우거나, 말려 죽이거나, 이렇게 현상이 일어나는데, 진토를 깔아야 돼. 그런 일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질문은 그러니까 오미술이 와서 정화가 힘을 받으려고 할때 진토가 오미술의 영향을 감쇄시키기 때문에 남편이 복이 있긴 하나 남편 때문에 내 핵심적인 영향을 좀더 발휘 못한다 이렇게 해석이 아, 되나요? 그렇게 하는 보기 좀 힘들지. 그렇게 보기. 만일에 진토가 없으면은 정화가 열로 변해, 아까 금방 얘기했듯이 하지만, 진토가 있기 때문에 이 열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남편 복이 있지. 여름의 정화는 강하단 말이에요. 여름의 정화는 열로 변하는데, 진토가 있기 때문에 화기를 죽여주는 거야. 꼭 껐다고 보다도. 화기를. 예를 들어서, 가을, 겨울 같으면은, 진토가 이게 오면은 끄겠죠. 여름에 오하고 다르다니까? 가을, 겨울에 하고. 여기서는 진토가 많은 화기를 좀 죽여주는 모습이에요. 진토가, 습토가 화기를 잡아준다고 봐서. 오히려 정화를 더잘 썼다고 봐야 돼요. 근데 경진, 그러니까 사오미 대운이 잘 나갔는데, 여기야 뭐, 어린 시절이니까 빼놓고, 임목 신사 대운 잘 나갔는데, 경진 대운에 월지 격을 묶어버린 통에 굉장히 답답한 세월을 살았다고 보고, 또 김묘 무의는 이제 봄이 오니까 갑을목들이 다 살아나요. 그래서 괜찮아요. 잘 나가요. 근데 문제는 정화가 너무 약해요. 약하는데 김묘대운까지는 김묘대운에도 힘들지만은 무인대운에 임묘진에 갑목되면 먹다 하식으로 가기 때문에 무인대운에는 특히 정화 심장이 꺼져가는 모습이라 건강을 좀 챙기시란 거예요. 또 다른 의견 있을까? 선생님, 이모대운에 여름이라서 정화가 힘은 저기 좋으나 임수가 묶여가지고 정의마비 있어갖고 잠깐은 좀그 역할이 그건 없었을까요? 사기수로 보면 돼.
케이스로만요? 그러니까 이모 때문에 혹시 사기 수가 있었을까요? 사기 당할 일이? 사기 당한다기보다는 결혼이 어떻게 보면 사기죠. 그쪽으로 갈지란 생각을 못했죠. 자기 결혼했어? 사기 이런 게 아니라 아예 교회로 빠져버려놔서 그쪽으로 빠져버리니까 저희들도 깜짝 놀랐죠. 대학을 나와가지고 바로 결혼해버리니까 직장도 같지도 않고. 그럼 정화가 정신이라서 그 정신이 묶였다고 봐야 되나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것이 참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렇지, 그럴 왜 수도 있지. 정신줄을 묶여버렸잖아. 그러면 작년 이민년에는 사기 안 당했을까? 사기 당했죠. 작년에? 예. 황금마다 다 저게 안 좋았으니까. 돈이 뭐. 이민년에 작년에 예. 정님 합의했잖아. 예. 진도가 묶이고 사기 당했잖아. 작년에도 많이 돈을 많이 뜯겠다더라고요. 작년에도 그러고 올해 초까지도 올해까지도 계속 안 하여튼 좋았어요. 정화가 핵인데 임수가 저 정님 화보를 묶어버려도 사기당하고 괴수가 정화 꺼도 내 진로에 문제가 없고 아무튼 하여튼 작년에도 한 임계 3 뜨면은 이 사주는 힘들어. 임계 뜨면 참간에 예, 10년에 두 번씩은 임계쯤에 예. 그러면 임수일간이나 계수일간하고는 안 좋겠네요. 자, 일감만 갖고 얘기하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단순히 예. 그것 갖고 논하기는 좀 무리고, 예. 항상 사주 전체를 놓고 봐야 되는데, 임수나 계수 같은 일간은 이제 갑진하고 비교를, 일주는 일주끼리 비교를 할 필요가 있는데, 상대가 병화가 있어야 되겠죠. 이렇다면, 갑목이든 을목이든 병화를 더 좋아하는, 병화를 놔두면 태양 보고 자연적으로 꼽히고, 열매보니까 내가 손댈 필요가 없잖아요. 투자할 필요도 없고. 근데 정화는 투자를 해야 되잖아. 투자를 해야 되고 내가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되고 이런 모습이 있고. 그런데 상대가 남편이 이를테면 병화일간이 있거나 시에 병화가 있었으면 좋았겠죠. 아, 신랑도 저 갑신일주에 갑신일수. 그래가지고 갑신일주 병화가 없어요? 바위에 예? 병화도 병화가 거기도 없어요. 그러면 문제 있어요. 병화 없으면. 그래서 제가 병화가 두 개에서 하나 줄라 그랬는데 줄 수도 없고. 선생님, 지금 여기서 정묘를 자식으로 봐서 봤을 때 일단은 양이 내 칼라루에 있는 정화고 정화가 좀 약하잖아요. 그럼 이럴 땐 자식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식이 양인 위에 있잖아요. 네. 그럼 자식의 병이 있거나 자식하고 좀안 좋기 때문에 떨어져 산게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자식이 위험하잖아, 지금. 제가 한 3년 전부터 떨어져 살아라 그랬어요. 제가 이때 처음 얘기 한번 보니까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다 떨어져 지금 내보냈어요. 서울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도 전부 다 언능 얻어서 다 보내라 그랬어요, 제가. 그건 잘했어요. 지금 사자 대운에 이렇게 진유 합하면 진술충도 일어나는데 이때 뭐큰 사건 사고나 뭐 그런 거 있었나요? 언제요? 사십사 대운에 경진 대운이면 진유 합되면서 시체 배고 진술충 발동하는데 이때 뭐큰 사건 사고나 뭐 그런 거 있었나요? 그럴 확률이 높았는데 괜찮았어요? 술 대운에요. 아니, 술 진주 대운에. 경진 대운. 경진 대운 때 아무튼 우여곡절이 아니, 엄청 교통사고 많았죠. 같은 건 없었어요? 사건 사고는 없고 그런 건 없었고. 작년에 또 시아버지가 암이어가지고 옆에 사는데 이제 그것밖에 아니 아무튼 애기들 때문에도 잘 말을 안 해요. 힘든 것을 이 친구가 선생님, 그래가지고 아들이 그 전에 저 사주 중에 을유가 아니라 을사였는데 남편이 친구하고 바람난 사주 한번 있었어요. 을유가 아니라 을사인데 을경합돼 갖고 예. 그래서 그런 일은
없으셨죠? 네, 그런 건 없었어요. 아니, 네. 워낙 재량이 아주 양반이에요. 너무 착하고, 오로지 그 진짜 부모님한테 잘하고, 교회 그런 것만 신경 쓰고 사니까, 제가 보니까 남편 그걸로 입장에서 액땜 보면은 했지 않았나 싶어요. 남편 입장에서 남편이 직장 생활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직장의 생활에 아주 충실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열심히 해요. 예, 왜 그러냐면 남편 입장에서는 남편이 을류잖아요. 경수 네. 대강 관할 상태 큰 조직인데 그 속에 가서 묘지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직장 아. 가서 죽어. 직장에서 죽는다는 아니라 직장 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니까. 왜? 내가 죽을 듯이 열심히 한다니까? 예, 네, 그렇게 열심히 듯이? 해요. 아무튼 죽을 열심히 해요. 듯이? 아마, 묘지에 들어갈 듯이. 그래서 예. 네. 직장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모습인 거야. 너무 열심히 장관하고 하죠. 아브라함 아주 반듯한 사람이야, 장관. 아까 을사일주가 경금하고 있을 때 바람난 것하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샤는 상관을 깔았잖아요, 샤이. 상관에다 욕지를 깔았는데, 상관에다가 상관에 욕지를 영문에 깔았잖아. 같은 역지죠. 예, 그러니까 좀 끼가 있지. 욕지를 깔고 있으면 바람기가 있는 거예요. 어떤 육친이든 간에. 욕지란 아. 것이 뭐예요? 목욕하기 위해서 옷을 다 벗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욕지를 깔고 있는 육친들은 끼가 있어, 바람기가. 일기는 이 정도면 되겠죠? 네. 네, 그러면 잠시 너무 10분 잠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누가 하나 사주 하나 불러보세요. 안 부르신 분이 부르세요. 사주 하나 불러보시라고요. 아니, 다 선생님, 끄고 들어갔어. 네, 불러도 될까요? 띵축에다가요. 하세요. 아, 네, 무신. 안 오신 분들이 가급적 좀 오세요. 다 불러보세요. 네, 무신. 무신. 을축. 신사, 임진, 55 여자분이요. 네, 여자, 갑자 3으로 3대 원소. 3이고 그다음에 그 10으로 왔네. 10, 20, 30 이렇게. 예. 네. 10 개해? 이렇게 나온다고? 예, 만세력 그렇게 나오네. 0.3 나오고 10, 20, 30 이렇게 나오는데 10으로 10으로 가네요. 나와, 얘가? 예, 거기서부터요. 그러면 1로 보는 거야, 1로. 1, 11. 네. 자, 개해? 나머지 분들은 10분간 휴식.